반갑습니다. 2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 에너지 이야기를 또 오늘 풀어나갈 김소영입니다. 아유, 멋있는 수제 꽃차를 주셨는데 뜨거워서 지금 맛도 못 보고, 네, 간간이 마시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시간, 제가 세 번째인데 다들 2시간씩들 하시고 끝나던가요? 네, 재밌었죠? 네, 첫 강의 이유진. 에너지계 스타 강사입니다. 예, 두 번째 윤태환, 요즘 뜨는 핫한 강사입니다. 예, 다음 주에도 뭐 대단한 분들이 오시고 시흥회의 담당하시는 분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사실 이 정도 에너지계 라인업이면 거의 정말 에너지 전환계의 핵심 인물들을 어떻게 섭외를 이렇게 했는지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너무 바쁜 분들이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12강을 듣겠다고 결심하신 여러분들이 일단 정말 대단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굉장히, 이런 구성을 할수 있었던 거는 이제 시흥이나 안산 같은 경우, 작년에 그 대전에서 열렸던 지역에너지 네트워크 그 지자체장 행사가 있었고, 그 행사에 열심히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뚫어가지고 인맥을 연결해서 섭외를 하신 거지. 제가 지금까지 올해로 8년째 에너지 운동을 하면서 요 강사를 이렇게 쫙 라인업을 세운 걸본 적이 없어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이 귀한 시간들 2시간씩 12회,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귀한 시간이 헛되지 않고 시흥시도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이것만 봐도 저는 이제 느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금 10일 날 강의를 하고 바로 이제 연락이 왔길래 그냥 이제 얼른 줘야지 이걸 인쇄를 맡기기 때문에 제가 드렸는데, 10일 날 강의를 했던 게 경기도에 초중고 교사 100명을 모셔놓고 강의를 제가 그제 했는데, 이분들은 100명이 신청을 했는데 인원 초과가 돼서 가서 보니까 더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틀 동안 풀로 9일 10일을 쫙 해서 선생님들이 하시는데 그 수업 내용이 장난이 아니에요. 뭐 완전히 우리가 이렇게 들어봐도 섬유를 그 이런 재질을 통한 에너지 저장 장치 개발 뭐 이런 거. 그리고 전부 다 융합 프로그램으로 다 짜놔가지고 아침부터 쭉 하더라고요. 그 중에 뭐 5, 6교시에 제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그렇게 그 교육계도 움직이고 있고, 어쨌든 경기도가 2030 이제 에너지 비전을 발표를 하면서 다 움직이고 있어요, 다. 그래서, 근데 이제 경기도가 막 여기 수원이 있고 저기 의정부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경기도가 상당히 넓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니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1호선을 갈아타고 열심히 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금천구청에서 카톡 하나 답변하고 눈을 딱 떠보니까 광명역 있죠? 거기로 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잘못 왔구나. 다시 돌아가야지 금천구청으로 하고 반대편으로 갔더니 1시간 후에 있어요. 거기 노선이 1시간에 한 대만 금천구청에서 광명 KTX 있는 데를 가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나와가지고 택시 타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렇게 이제 경기도를 가는 게 정말 가까운데. 그래서 서울은 교통이 참잘 되어 있는데 이 수도권 경기도까지 다좀 교통이 서울처럼, 서울은 정말 자가용을 끌고 나가는 게 어리석을 정도로 교통이 잘 되어 있잖아요, 대중교통이. 근데 좀잘 되어 있으면 에너지 운동하면서 서울 경기가 이렇게 좀 묶어서 서로 협업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그 서울이 박원순 시장님이 요즘 우리 서울 시장님 핫하죠, 막 오르내리죠. 근데 이제 이분이 11월 21일 날 태양의 도시 서울 선언을 했어요. 서울을 다 태양으로 덮어버리겠다고. 서울이 370만 가구예요. 인구 1000만인 건 아시잖아요. 근데 가구 수로는 370만 가구인데 그중에 100만 가구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겠다고. 그러니까 한 서너 집에 한 집씩 다 태양광을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럼 막 사람들이 막 욕을 해요. 햇볕도 안 드는데. 저는 막 성대구라 얘기하죠. 햇볕이 안 들면 이구라도 지고 있어라. 하다못해 집에다가 들여놓기라도 해라. 그게 도시의 소비자로서
민폐만 끼치면서 에너지를 소비만 하는 소비자로서 가질 수 있는 최소한도로 도리가 아니겠냐라고 이제 뭐 우리끼리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서울이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한 개가 생산하는 뭐 1기가를 이제 하겠다 했는데, 안산시가 갑자기 그 뒤로 얼마 있다가 얼마 설치한대요. 안산시가 1.5, 1.3 이렇게 설치하겠다고, 서울시보다도 더 많이 설치하겠다고 안산시가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인구로 비하면 안산시는 인구가 훨씬 적을 텐데도 불구하고, 서울의 하나의 자치구 정도밖에 안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그 경기도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기도가 1월 달부터, 보통 서울은 지금은 농한기예요. 아무것도 안 해. 1, 2, 3월 달까지는. 그런데 여기는 벌써 1월 달부터 이렇게 출발을 지금 했다는 거는 이미 뭐 특히 안산, 시흥 이런 곳은 더 유독 그러겠지만 이 에너지에 대해서는 작정을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고 뭐 에너지 기후변화 강사가 됐든 또 에너지 자립마을을 하든 어쨌든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어떤 일거리가 됐든 일자리가 됐든 진로가 열릴 수도 있는 이제 초입 단계에 지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예사로 늘 진행한 구에서 구청 주도 행정 주도로 진행하는 늘 있는 그런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우리들의 자녀 아이들 또 이제 그 시대를 살아야 되잖아요. 조금 한 이제 서두를 넋두리로 풍기며 한 번 더 하면, 지난주 일요일 날 SBS 스페셜 그 밤늦게 하는 스페셜 보신 분. 이런 거짓말 해도 되겠네. 아무도 안 보셨군요. 그 다시 보기 한번 해주세요. 그 제목이 뭐였냐면 차가운 손 로버트, 그 인공지능의 로버트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우리 아이 옆에 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한 손에는 따뜻한 친구와 다른 한 손에는 차가운 친구와 함께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굉장히 걱정하는 인공지능 4차 혁명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뭐 걱정할 거 없다는 내용이 이제 결론이긴 하나, 거기에서 나오는 그 세밀한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나 이야기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정말 몰입해서 한 50분 정도를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다시 돌려보십시오. 그게 우리 아이들의 닥친 문제고 굉장히 가까이 현실화 되어 있더라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하다못해 지금 로버트한테 윤리교육까지 시키고 있더라고요. 윤리교육. 그래서 그 재밌었던 게 로버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로버트를 주인님 있잖아요. 주인님이 이제 이 로버트가 딱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제 이 장벽에 부딪힌 거예요. 그때 얘가 딱 멈추고 주인님 앞에 장벽이 있어서 못 간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냥 가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주인님 앞에 장벽이 있어서 위험하다고 못 간다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 나 믿어 안 믿어? 믿습니다. 그럼 가. 그때 간 거야. 가는 거야. 또 막 그렇게 가다가 절벽이 있는 거예요. 딱 그 앞에서 딱 멈추더니 주인님 절벽이 있어서 떨어질 것 같아서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 그랬더니 안 돼요. 못 간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도 너 나 믿어 안 믿어? 가. 그랬더니 너 그냥 가면 내가 너를 받아줄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딱 뛰어내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탑을 쌓은 거예요. 이렇게 탑을 다 쌓았어. 주인님한테 이제 칭찬받으려고 주인님 다 탑을 쌓았습니다. 그랬더니 주인님이 무너뜨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님 저는 이거를 몇 시간 동안 어렵게 쌓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무너뜨려. 그랬더니 얘가 울어요. 아 이거 굉장히 힘들게 쌓았다는 거죠. 그래도 또 무너뜨려라고 명령을 하니까 무너뜨리고 막 우는 거예요. 로버트가. 그걸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요. 이제 그럼에도 우리 이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직관이라든지 감성 뭐 이런 것들하고는 전혀 이제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게 막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에너지 전환 얘기 배우고 상당히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는 그 시작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도 그런 마찬가지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약간 막연함? 약간 뭐 혼란은 아니더라도 너무 막연한 거죠. 뭐야 에너지가 전환되면 뭐가 달라지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어쨌든 국가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뭘 이렇게 12시간이나 이걸 들어야 12회나 들어야 되고 굉장히 큰일이 날 것처럼 막 얘기를 하고 그럴까라는 생각들이 이제 있어서 저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한 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공지능을 너무 걱정해요.
근데 거기 그 프로에 또 뭐가 나오냐면 서울대 학생들 3명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우수한 인재죠. 거의 뭐 수석으로 들어온 인재들이 모여가지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기력증에 빠진 거예요. 서울대 학생들이. 왜냐하면 6개월 동안 엄청나게 경영학과나 뭐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 6개월 동안 정말 자기는 정말 사람이 살수 있는 쾌적한 생활을 포기하고 학업에 매진을 하는데 그거를 이 인공지능하고 붙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러니까 도대체 그 지식을 왜 내가 다 읽어야 되고 책을 읽어야 되고 레포트를 써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그리고 그 작업을 했는데 그 작업을 사회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이게 너무나 그게 회의적인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제 서로 하고 그 이제 카이스트나 굉장히 유능한 우리나라에서 내노라하는 영재 5명을 놓고 장학 퀴즈를 했어요. 그 인공지능 그 로봇하고 어떻게 됐겠어요? 리허설에서 얘네들이 전부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 따라갈 수가. 그러니 뭐 그런 자괴감이 말도 못하죠. 내가 공부를 해야 될 이유를 못 찾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학부모잖아요. 그런 얘기를 지금 노인은. 근데 이제 그런 이어령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말이 막 달려. 근데 이제 그 말이 당연히 우리 사람보다 빨리 달리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좌절해. 야, 우리는 이제 틀려 먹었어. 우리 인간은 이제 실패할 거야. 왜? 말이 저렇게 빨리 달리니까.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놓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고 같이 달리려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100점 100패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하고 타야지. 사람은 말을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하고 암기, 공식 외우고 이렇게 경쟁을 우리 아이를 시키면 우리 아이는 자존감 완전히 떨어지고 100번을 싸워봤자 100번을 지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들은 근데 우리 애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말하고 달리라고 시키고 있잖아요. 네가 인공지능 이길 수 있어. 외워. 단어 외워. 영어 문장 외워. 수학 공식 풀어. 이렇게 시키는 요 모든 것은 말하고 같이 100m를 시키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말고 이제 인공지능 위에 타야 돼. 말을 타듯이. 과연 우리는 어떻게 4차 혁명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아이가 그 로봇과 인공지능을 올라탈 수 있게끔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뭐지?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요점, 요지를 정확히 맥을 짚고 가야지. 안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는 상황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고. 우리도 이제 그래서 성대골이, 제가 이제 성대골을 사례를 얘기하면서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가 자살조다. 우리가 만 7년간 여러 실험과 실패를 다 했다. 여러분들은 꽃길만 걸으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니, 성대골이 저런 일 했으니까 뭐 저거 따라 하라는 거야? 우리는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으로 보지 말고. 이제 그렇게 보면 말하고 같이 달리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분이 성대골처럼 같이 달리란 얘기로 듣지 마시고, 저런 걸 보고, 아, 이렇게 성대골이, 그러니까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우리는 이렇게 앉혀놓고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그 시절에 시작을 해서 저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왔구나. 그래서 여기서 성대골에서 7년 만에 모셔서 강의를 들었던 사람을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 듣는 거죠, 이렇게. 7년의 공백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환의 시대라는 얘기를 듣지도 못했던 2010년도부터 성대골은 했을 때 정말 말하고 같이 떴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에너지 전환 시대를 올라타야 되는 거죠. 올라타. 왜냐하면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게 할수 있는 여기로부터 이거를 그대로 벤치마킹이 아니라 여기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서 어떻게 해야 에너지 전환 시대에 이미 경기도는 에너지 전환의 문을 열고 가장 앞장서서 열심히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곳에 이제 사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 흐름을 타고 갈까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성대골 마을인데요. 아니, 이렇게 PPT가 크게 있는 데보다가 다 보이세요? 네. 굉장히 복잡하죠. 정말 복잡합니다. 성대골은 이렇게 딱 이게 이제 3차선 이제 그 저기 T자 도로인데 딱 내려서 이 성대골 안쪽으로 이제 여러분들 26일에 오실 거잖아요. 딱 진입을 하실 때 보면은 이 양쪽 손을 이렇게 처럼 해서 오른쪽으로 890m, 왼쪽으로 400m의 전통 재래시장이 마을을
양팔로 감싸고 있어요. 그리고 저 안쪽으로 계속 저층 주거지역이 펼쳐져 있죠. 2만 5천 가구가. 그리고 이 길을 중심으로 상도, 사동, 상도, 삼동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은 15개, 아니야, 25개 자치구가 있어요. 25개 자치구. 그리고 여기 시흥시가 인구가 어떻게 돼요? 40만? 40만. 서울시가 25개 자치구가 있고, 저희는 동작구에 속해 있는데, 동작구가 45만이에요. 그리고 25개 자치구 중에 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지금 송파구는 70만. 70만. 여러분, 제주시가 60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저기 순천이나 경주시 이런 데는 훨씬 적어요. 20만, 30만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 인구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동, 아까 말했던 상도 3동, 4동. 여기 시흥시는 구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시흥시, 그 다음 뭐예요? 몇개 동이에요? 17개 동. 네. 여러분, 나중에 이제 강의 다니시려면 이거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누가 어디 가서 강의 제가 하면은 구청장이야? 막 이러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상도 3동, 4동 두개 동이잖아요. 한 동이 거의 한 3만 명. 3만 명. 이런 동이 서울에 427개 있어요. 그리고 한 동, 이 정도 3만 명이면 무주군, 장수군, 시골에 내려가면 군 있죠, 군. 군단위하고 비슷해요. 그 정도가, 근데 면적은 그렇게 되겠어요? 면적은요, 몇 블럭 안 돼요. 그냥 한 바퀴 샥 돌면 30분이면 다 동네 돌 정도로. 그 정도 면적에 3만 명이 사는 거예요. 보통 시골에 막 무주군, 장수군 하면 엄청 높잖아요, 땅이. 여기는 그렇게 모여 사니까, 이렇게 정말, 네, 포인터가 이렇게 여기 있는데, 여기 사이에 공백이 없어서 어느 정도냐면, 이제 우리가 그 경로당 건물이 2층 건물인데, 이 단열공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시원하고 따뜻하게 지내려면 안에 있는 냉방이나 난방이 밖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밖으로 건물을 싸는데 가장 효율이 높은 게 뭐냐면 건물 바깥쪽에서 다 싸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 뜨겁고 찬 공기가 건물 안쪽으로 가는데 먼저 막아야 돼. 그래서 이제 외단열을 하고 싶은데, 이 옆에 건물하고 너무 붙어 있어가지고 그 틈새를 들어갈 수 없어서 공사를 못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쪽에서 해야 돼, 안쪽에서.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내부 공간이 좁아지기도 하고 그 틈새를 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이런 모서리 같은 데를.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붙어 있는데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죠. 다 건물에 가리니까. 그럼 보통 빌라도 보면은, 아파트도 보면은 4층? 근데 아파트는 그래도 앞동하고 동 사이에 간격이라도 있죠. 이런 빌라는 그냥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남향이 잘못 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도 설치를 못 해요. 맨 꼭대기층 옥상 밖에는. 그러니까 이런 저층 주거지역에서,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새 집, 내 집에 태양광을 다 설치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하니까 상당히 이제 무리가 될수 있지만, 이제 우리는 에너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각오를, 그 정도로 각오를 아주 그냥 작심을 하고 이 일을 하겠다라는 의지다라고 보여지는데, 보통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현실성이 없다라고 또 이제 평가를 하기도 하죠. 이런 곳에서 이제 에너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사진을 먼저 넣은 거는 2015년도에 저희가 이제 파리 기후변화 협상. 파리 기후변화 협상이 해마다 있어요. 작년에는 11월 달에 독일의 빈이라는 곳에서 이제 했고, 1년에 매해 연말이면 한 11월 정도 되면은 세계 모든 나라가 모여가지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회의를 2주 동안 해요. 해마다 유엔 기후변화 총회를.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했고, 보통 저희가 갔을 때 2015년도에는 196개국이 참여를 했고, 2017년 작년에는 197개국이 참여를 했대요. 그래서 하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뭐더 이상 말할 게 없죠. 근데 저희는 누가 오라 해서 간게 아니라 아무도 오라고 안 했고, 여기는 이 총회는 전 세계 196개국이 모여있기 때문에 특별히 초대권이 나눠져요. 초대권을 나라별로.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초대권도 당연히 없고, 초대권이 있다 손 치더라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근데 자부담으로 거기를 간 거예요. 이때 2015년 11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테러가 있었어요, 테러. 그래가지고 그 어떤 클럽에서 그냥 막 권총으로 한 150여 명을 바로 그냥
따발총 같은 걸로 쏘아서 다 이런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게 발생하고 주범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총회가 바로 한 2주 후면 열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총회를 하냐 마냐 연장하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 총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총살 그 테러가 났던 곳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인근 지역에서 이 총회가 열렸어요. 이게 총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런 큰 테러도 난 거였는데 그렇게 났고 그때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요 제그 경고 문자를 보냈었어요. 두 번. 프랑스 여행을 자제해 주세요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11월 달에 그 프랑스 여행을 될수 있으면 가지 말라고 그때 당시에 테러 났을 때 정말 엄청나게 큰 테러였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거기에 저런 애들까지 데리고 거기를 가려고 8월 달부터 비행기표를 끊어놓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11월 저희가 20, 30일 날 11시 20분 비행기로 출국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이 파리 기후변화 총회에 참석하는 인원이 80여 명밖에 안 됐어요. 여기 남경필 도지사도 가셨고 박원순 시장님도 가셨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가셨고 그렇게 해서 쭉뭐 서울대 교수 몇 명, 서울시청에서 몇명 이렇게 이제 티켓이 나왔는데 우리 성대골이 그 중에 16명인 거예요. 80명 중에. 안 가도 되는데. 그리고 지금 위험하고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 국가가 될수 있으면 여행 가지 말라고 유럽을 그렇게 경고 문자를 전 국민한테 보내는 시점에서 간다고 애들까지 데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파리를 가는 사람들을 다 같이 모아서 카톡방을 열었어요.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일단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랬는데 주최 측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출국 날짜를 하루 빨리 가든지 하루만 늦게 가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희 도착하는 그 똑같은 공항에 똑같은 시간에 오바마 대통령이 도착한대요. 그래서 공항 테러가 날것 같으니 성대골은 빨리 가든지 늦게 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싼 비행기로 가려고 8월 달에 벌써 예약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반드시 그 비행기를 타고 갔다 그 비행기로 타고 와야 돼요. 그싼 비행기. 이게 3개월 오픈 티켓도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근데 그렇게 전화가 오니까 너무 겁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벌금만 800만 원, 600만 원, 600만 원. 페널티가. 너무 날짜가 임박하니까. 그리고 다시 끊어야 되는 거죠. 티켓도. 도저히 선택의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목숨 걸고 타는 수밖에. 그래서 이제 프랑스를 간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여러분들처럼 강의를 듣다가 궁금했어요. 기후변화가 도대체 어디까지 왔는가. 그리고 이걸 도대체 이 국가 정상들은 막을 의지는 있는가. 왜냐하면 이렇게 기후변화가 심해지고 온실가스는 계속 배출되고 있고 에너지는 이렇게 미친 듯이 우리나라는 지금 쓰고 있는데 규제가 없는 거잖아. 약속된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사는 날까지 살겠다는 건가?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2013년도에는 27명이 돈 걷어가지고 독일에 가서 자립마을 6곳을 또다 다녔어요. 그렇게까지 가서 다른 나라는 가지도 않고 자립마을만 한 열흘간 다녔고. 또 여기 총회에 가서 눈으로 봐야겠다. 얼마나 이 심각성을 인지했는지 또 갔었고, 영국에 또 전환마을에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보러 갔었고, 작년에는 대만에 이제 탈핵을 하고 나서 대만이 한 2년 전에 탈핵을 선언했고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대만 중앙 정부, 그다음에 그 신타이페이시 그쪽의 지방 정부, 그리고 시민단체 워크숍까지 다 5일 동안 하고 왔고. 이게 참 모지랍도 없고 이 정도 했으면은 거의 에너지계를 이끌어가야 될 정도인데 근데 그거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이유가 명확해야 되고 이해를 하는 이유가 명확해야 되고 또 무엇을 할지를 계속 고민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견학을 이제 가봐야 됐던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데를 가야 되는데 성대골 추운데 오실 필요 없는데 오늘 그 26일 날또 오신다니까 이거는 이제 그각 나라별로 몇개 나라, 이건 저희 나라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제 전 세계에 공개하는 월드뱅크, 데이터뱅크에서 이제 나온 자료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게 각 나라별로 전기 사용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총 사용량을 인구수로 나누면 1인당 얼마나 전기를 쓰는지 뭐 이런 통계를 낸 거예요. 똑같은 조건으로 각 나라별로. 근데 뭐 이렇게 희미해서 안 보여도 얼핏 봐도 희한한 그래프에 저 빨간 줄이 어디나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또 어쩌면 그렇게 딱 맞는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우리가 지금 평창 올림픽을 한다고 그러고 뭐 나라가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지금 기후변화 총회에 197개국이 2주 동안 회의를 하고 1년에 한 번씩 하고 계속 하고 이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방법이 없고 해마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해지고 더 숨도 막히고 더 먹거리는 불안하고 우리가 지금 뭐 여기 앉아 있는 우리가 뭐 아파트 평수를 늘려달래요. 자가용을 한 대씩 더 달래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안전한 먹거리. 그냥 우리가 정말 자연한테 느끼는 그 힐링. 두고두고 대대손손 좀 느끼겠다는 건데 지금 우리한테 가장 힘든 게 바로 그 환경을 지키는 일이에요. 나도 쓰레기를 안 내놓고 살 수가 없어. 아니 저는 이러고 다니니까 에너지를 또 아껴야 되기 때문에 살림을 거의 때려치우고 이러고 다니는데 근데 이제 시장을 가서 물건을 사면 시장도 안 가야 돼. 그러니까 아예 그냥 살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 시장에 가서 물건을 쭉 쇼핑해가지고 집에 오면 알맹이를 다 빼놓고 나면 남아있는 쓰레기 뭐예요? 정말 많죠. 아니 왜 그렇게 포장에 포장이 다 들어있는지 알맹이들 물건들 꺼내고 나면은 이중 삼중 포장 두부부터 뭐다 이게 다 하나씩 다 싸져 있기 때문에 과자도 보세요. 부서지지 않게끔 하려고는 하겠지만 지나치게 포장들이 되어 있잖아요. 모든 물건이 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들을 매일매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계속해서 배출하는데 지구가 버틸 수 있을까? 그냥 우리가 뭐 굉장히 뭐 전문가를 불러서 기후변화나 지구 환경에 대해서 강의를 유독 듣지 않더라도 그냥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이제 성대골 얘기 시작을 해보면 성대골도 2011년도에 후쿠시마, 일본 후쿠시마 사고를 겪으면서 이제 에너지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강의 딱 듣고 나면은 와, 뭐좀 해봐야 되겠다, 내가. 근데 사실 쉽지가 않아요. 뭘 하려고 치면은 혼자 힘으로 쉽지가 않아.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일단 조직부터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모닥불이 활활 타. 너무나 활활 타니까 그중에 모닥불 그 나무 하나를 싹 빼서 이쪽에 두면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모여있기 때문에 이게 활활 막 열기가 뜨겁고 지금도 히터 껐으면 좋겠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 이게 12강이 다 끝나고, 와, 그래, 진짜 이거는 내가 나서야겠다. 내가 이게 무슨 국가, 인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새끼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라고 막 결심을 하고 이제 12강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 그뭐할게 없어요. 결국 다시 모여야 돼. 그러니까 모닥불도 그렇고 이게 같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건데 이 모닥불이 12주짜리면 안 되잖아요. 12주 이후에도 이제 그게 그 모닥불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더 불을 지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였어. 처음에 강의부터 듣기 시작했고 찾아다녀 보기도 하고 전문가가 누군지도 그때는 뭐 이런 행정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낯설었으니까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냥 막연하게 인터넷에서 검색해가지고 이메일 계속 보내서 뭐 이메일 보냈는데 답변 없으면 막 전화해가지고 화내고 왜 도대체 나를 안 도와주느냐? 내가 이런 게 궁금한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느냐? 환경단체가 뭐 하는 거냐? 막 이렇게 막 계속 화내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단체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저렇게 전화해서 뻑하면 승질을 내는지 한번 만나봐야겠다 싶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녹색연합하고 이제 만나면서 그렇게 뭔가를 하고 싶냐?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굉장히 많이 전화도 하고 이메일도 보냈었는데 답변을 받은 거라고는 한 살림하고 녹색연합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우리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많이 이제 어공이라고 어쩌다 공무원이 된 중간 지원 조직들이 많아요. 중간 지원 조직들. 근데 그 어공 중에 이제 과장님 한 분이 있었는데 처음에 반장이었다가 과장님이 되신 분이 있는데 굉장히 한 우리 자립마을 담당이었어요. 기후환경본부의 시민협력과장님. 근데 그분이 저랑 한 4년 동안 일을 하고 나서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2011년도에 전화를 자기도 받았다고. 에너지, 예. 에너지 시민연대 사무처장일 때 어떤 아주머니가 전화해가지고 막 승질을 내고 끊었는데 제가 강의할 때마다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자기란 얘기를 못한 거야. 그러고 나서는 한참 지나고 나서 사실 나도 그때 6월 말에 전화 받았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화를 하고 정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후쿠시마 사고가 났고 가장 이웃 나라고 이 방사능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나라로 영향을 끼치는지
그럼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이거에 대한 대비는 우리나라는 하고 있는지, 일본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지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아, 네이버도 얘기를 안 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 궁금하니까 이메일을 보냈고 전화를 했고 그랬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렵게 어렵게, 녹색연합이 이제 연락이 됐어요. 도저히 이제 저랑 그 전화통, 이메일도 받고, 이메일로 답변을 안 해줬더니 전화해가지고 막 항의를 했는데 그 전화를 받았던 사람이 박효경 팀장이었는데 7월 초에 전화를 받고 나서 도저히 다리 뻗고 잠이 안 와서 8월 말에 저한테 다시 연락이 왔어요. 좀 만나자고. 아니 뭐 이미 다 늦었는데 뭐로 이제 만나냐고 막 그랬더니 찾아오겠다고 그래서 두 분이 찾아오셨더라고요. 찾아와가지고는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한 서너 시간 동안에 얘기를 하면서 그럼 우리 뭔가 해보죠. 우선 특강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어떤 특강을 받고 싶냐? 내가 강사는 섭외 한번 해보겠다. 해서 이제 그때 이제 이루어졌던 게 처음으로 강의를 시작했던 게 녹색연합이 강사비를 내고 저희는 이제 후쿠시마의 상황. 그러니까 그때 후쿠시마 사고 나고 한 6개월 정도 흘렀었는데 후쿠시마가 어떻게 되었는지 다녀오신 분을 섭외해달라고 그랬어요. 현장에 가서 보고 오신 분. 그리고 그때 찍었던 사진. 그 현장을 좀 알고 싶다. 그래서 그런 분을 섭외해달라고 그랬더니 사진 작가랑 해서 세 분을 모시고 이분들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의를 처음 들은 강의가 너무 충격적이었죠. 강의 제목도 생활 속 핵과 삶, 뭐 이렇게 해서 강의도 너무 제목이 무거워가지고 누가 강의 때 주민들이 그 강의를 들으러 오기도 힘들 정도의 강의 제목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했었어요. 그렇게 강의를 듣고 충격도 받고 사진도 정말 적나라하게 보고 동영상으로 거기 그 아이 엄마의 그 동영상 메시지도 이제 들었고 그러면서 그 이제 오전 10시에 시작했던 강의가 3시 반에 끝났어요. 강사를 놔주질 않아가지고 막 계속 질문을 하고 그랬어요. 성대골 엄마들이.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한 2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따서 받아가지고 이제 녹색연합에 연락을 했어요. 2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받아서 이걸로 좀 우리를 좀 본격적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양성과정식으로 좀더 우리를 좀 가르쳐 달라 그랬더니 4차시 네 번의 강의하고 한 번의 견학 이렇게 해서 딱 짜가지고 왔더라고요. 여기처럼 이렇게 딱 짜서. 근데 이거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달라질까? 이거 끝나고 나면 우리가 뭔가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워크숍을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후쿠시마에 대한 특강을 들었으니 모여서 그 이후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를 서로 같이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고민 속에서 우리가 좀더 궁금한 분야를 찾아낸 다음에 그분을 섭외해서 강의를 듣는 방식으로 하자. 그리고 또 하나 요청을 했죠. 우리한테 코디네이터 하나를 붙여달라. 그러니까 우리 혼자 우리끼리 워크숍 해봤자 그거에 대한 핵심을 파악을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를 그냥 전담할 코디네이터 한 명을 좀 붙여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어요. 돈도 안 주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코디네이터라고 딱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유진이었어요. 이유진. 그때 당시 녹색연합의 팀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진 위원님도 그냥 가보라고 해서 간 거래요. 성대골에 왜 오라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산 넘고 물 건너서 성대골을 간 거예요. 도대체 뭘 하라는 거지? 그리고 뭘 하겠다는 거지? 이러면서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2011년도 9월에 저희 그, 코디네이터로 이제 오게 됐고, 같이 모여서 전집 깔아놓고 막 이제 우리가 워크숍을 우리끼리 막 했어요. 근데 엄청 그때도 바쁜 거예요. 금방 왔는데 막또 금방 가야 된다는 거야. 다음 일정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놓고, 아니, 밥은 먹을 거 아니냐. 그래서 짜장면 시켜가지고 신문지 깔고 먹으면서 전제에다가 막 그림 그리고, 왔으니까 뭐라도 지금 조금이라도 한 발이라도 나가야 되니까 좀 뭔가 아이디어를 내라. 막 그래서 짜장면 시켜서 먹으면서 거기다 바닥에다 전지 깔아놓고 그림 그려가면서 그렇게 이제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우리가 뭐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가서 그거를 해결해 시켜줄 만한 그런 이제 강사를 섭외하고 하다못해 얼마나 우리가 억지를 부렸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막 이런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으니까 이불 속 송사라고 일단 집에 가서 남편부터 이제 얘기를 할거 아니야. 있잖아. 내가 오늘 도서관에 갔는데 이런 강의를 들었어. 막 얘기하잖아. 그러면 남편이 뭐라 그래요? 야, 그럼 뭐 초가상관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야? 전기 안 쓰고 살수 있어? 뭐 어떻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면서 확 자존감도 꺾어버리고 그다음 말을 이어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또 이제 지나가다가 전기 좀 아끼자 뭔 얘기 하면은 너나 잘해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바로 설득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나는 뭔가 막 의욕이, 여러분들도 이제 뭔가 배웠고 알긴 알겠는데, 이제 가서 한번 오늘 저녁에 가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설득을 한번 시켜보세요. 내가 지금 3차 강의를 들었는데 말이야. 이 상황이 좀 심각해. 내 얘기 좀 들어봐. 얘기하잖아요. 상대방이 반박을 하면은 답변 한두 번도, 두 바퀴도 못 돌걸요. 그냥 바로, 아, 그래. 그러고 나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닥치고 나서 이제 어떻게, 그때 당시 이제 워크숍에서 이효진 위원장이 부탁했냐면, 강사를 이런 사람을 섭외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상대방이 저렇게 얘기할 때 내가 어떻게 맞받아쳐야 되는가. 그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 강사를 어떻게 구해? 예를 들어서 뭐, 전기를 아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전기를 쓰다가는 지구가 다 지구 온난화로 다 죽는다. 그러면 뭐, 전기, 호롱불 키고 살으란 얘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아니, 호롱불은 아니고, 그 다음에 뭔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저런 얘기들을 쭉 우리가 이제 질문을 했을 때, 말을 했을 때, 걸림돌이 되는 상대방의 반응들을 쭉 적은 거야. 그래서 요거를 해결해 줄 사람을 강사 좀 모셔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을 정도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고민을 하다가 프레시안에 강양국 기자님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강양국 기자님을 어떻게 섭외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딱 왔어, 이제. 그리고 왔는데 막 PPT를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사님, 잠깐요. 우리 그런 PPT 지금 볼 필요 없고요. 요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하고 너무나 황당해라 했던 그때 그 표정들이 이제 생각이 났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때 그러면서 개미와 배짱 얘기도 다시 또 재해석해서 얘기해주고 막 자기 딴에도 굉장히 그 어떻게 하면 굉장히 쉽게 아이들한테도 이 에너지나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를 할수 있을까? 막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오죽하면 그분이 뭔 얘기했냐면 여러분 개미와 배짱 얘기 아시잖아요. 개미는 날 더운데 여름철에 그렇게 살았고 배짱이는 또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마을에 혹독한 추위가 안 왔으면 그러니까 우리도 기후변화가 악화돼서 뭐 정말 멸종의 위기까지 안 가면 참 좋아요. 뭐 우리 오늘 이렇게 정말 시간 내서 고생한 것들이 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다 좋죠. 그런데 그 개미와 배짱이가 사는 마을에 결국 혹독한 겨울이 왔죠. 그랬는데 그 개미처럼 그렇게 개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배짱이도 구하고 혹독한 추위를 날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에너지를 아끼지 않고 그냥 살고 또 우리는 또 에너지를 아껴야 된다고 굉장히 지나치게 또 오지랖 넓게 이러고 다닐 거고 그런데 우리는 개미인 거야. 그리고 또 아예 괜찮을 거야. 지구한테 회복력이 있을 거야. 국가가 알아서 할 거야. 너 그러려면은 뭐 여의도 가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게 개미와 배짱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별일이 없으면 다 좋은 거고 기분 좀 세겠지만 만약에 우리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개미들이 있어야지만이 그 지구나 그 마을을 구할 수 있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 프레시안 기자님이 하도 어리석은 질문에 대한 현명한 답변들을 계속 이제 풀어내 주셨어요. 이렇게 이제 저희는 하다가 그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처음으로 만들었던 게 바로 절전소였어요. 절전소. 우리는 발전소는 못 만드니까 절전소라도 만들자 해서 에너지 절약도 생산이다. 맨날 에너지를 우리는 생산해서 쓰려고만 하는데 에너지를 안 쓰는 것도 하나의 생산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발전소를 만들었죠. 절전소를. 그럼 절전소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어야 되는지 그런 것도 하나씩 이제 고민을 하면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4년을 열심히 마을 운동을 했어요. 에너지 운동을. 누가 듣든 안 듣든. 그랬더니 이게 이제 동작구 평균이에요. 맨 위에 있는 그래프가. 이 평균은 아까 그 나왔던 국가별 그래프랑 비슷하죠. 증가 추세가. 근데 여기 상도, 3동, 4동은 또 앞에 나왔던 그 선진국 유럽 사례의 그 그래프와 비슷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범 시민, 범 국가적으로 또는 마을에서 누군가가 에너지 운동을 하면 결국은 그래프는 이렇게 비슷하게 꺾이더라라는 것이 이제 성대권에서도 검증이 되더라고요. 녹색연합에서 2만 5천 세대, 2만 5천 세대 거 4년 데이터를 받아서 녹색연합이 이렇게 이제 표를 만들어서 보내왔더라고요. 이것도 이거 받는 것도 쉽지 않아요. 개인정보를 누가 민간한테 주지도 않으니까. 서울에는 성대골 같은 마을이 한 80개 있어요. 어제 제가 어제 한 1시간 반짜리 프로그램을 녹화했는데, 그 초대 손님이 저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옛날 에너지관리공단, 옛날 이름으로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초대 손님으로 갔었는데, 그 이사장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에너지관리공단이 그 산자부, 그 중앙정부의 산자부 소속으로 이제 있고, 이제 우리나라에 12개 지부가 있어요. 그런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올해 1200억을 가지고 에너지 자립마을 전국에 한 60몇 개를 만든대요. 네, 뭐 경기도에도 있나요? 애광공하고 하는 에너지 자립마을. 어쨌든 그래서 선정이 거의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됐는데, 그 애광공은 1200억을 가지고 67개인가 하는데, 우리는 서울시는 7억 가지고 100개를 해요. 대단하죠? 7억 가지고 100개. 인구는? 아까 얘기했죠. 인구는 더 많죠. 그 보통 시골에서 우리 그 저탄소 녹색 마을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지방에다가 에너지 자립마을 같은 프로젝트 진행할 때 가서 보면 홍천 같은 데도 한 50가구, 완주의 덕암마을도 한 40가구 정도 가지고 이제 그 불악에다가 태양광 올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넣어서 막 50억, 100억 정도 들여가지고 이제 자립마을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유지 보수 관리가 돼요, 안 돼요? 만드는 시설비는 그 해에 어쨌든 잡힌 예산이니까 다 써버리지만 나중에 거기를 관리할 돈은 계속해서 정부가 예산을 세우지 않잖아요. 일단 집행하는 예산만 세우지. 그러니까 덕암마을도 지금 가서 보면 관리할 사람이 없어요. 결국 그 완주구청이 얘를 떠안아서 이제 해야 되는 거고 마을 사람들하고 갈등만 생기고. 마을회관도 금천구청도 아마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나 도시재생 사업 같은 거 해서 마을회관을 지어놓으면 짓는 돈만 있잖아요. 해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주진 않잖아요. 그거는 이제 주민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운영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가서 보면은 거의 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통영 연대도 에코아일랜드도 가봤었는데, 거기도 한 150억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그냥 폐업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책임지지 못하는데 예산은 큰 경우가 이제 많은데, 서울시는 에너지 자립마을, 이게 성대골 같은 경우도 와서 되게 물어보는 이유가 서울시가 많이 도와주죠. 예산 많이 받았죠. 막 그래요. 서울시가 에너지 자립마을 1년 차. 근데 서울시는 이제, 에너지 자립마을로 선정이 되면 3년 연속해서 지원을 하긴 해요. 근데 1년 차에 얼마 주냐면 아주 잘하게 생긴 마을에 800만 원 줘요. 800만 원. 그리고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500만 원. 그리고 2년 차에는 한 1000에서 1500. 이제 3년 차에는 1500에서 200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인구가 우리 얼마냐면 인구가 5만 6천 명이에요. 성대골에 5만 6천 명. 5만 6천 명이 전단지만 하나씩 뿌리려고 해도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홍보, 교육, 의식 교육 정도밖에 할수 없는 돈을 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에너지 자립마을이 상당히 중앙 정부도 그렇고 사례들을 많이 남기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볼 때도 돈으로 이걸 하려고 치면 서로 부담스럽고 돈이 액수가 크면 또 행정이 민간한테 이거를 그냥 주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도 처음에 박원순 시장님 전에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 정식 비영리 민간 단체증이나 이런 게 있지 않으면 보통 민간한테 돈을 줄 수가 없었는데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딱 되고 나서는 그냥 주민 대표 3인이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돼요. 주민등록번호만 이렇게 적어서 내면은 그냥 사업비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부터는 굉장히 더 이제 행정에서는 힘들었겠지만은 어쨌든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서로 이제 믿음이 있는 거죠. 어쨌든 정산할 때나 이럴 때는 철저하게 하는 거지만 그래도 시작할 때 일단 누구라도 기회를 주는 거니까 그 사람이 뭐 은행의 신용불량자이든 전세를 살든 어디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든 그 상관없어요. 그냥 세 명이 의지만 있으면 사업비는 받을 수가 있으니까. 물론 이제 아이템이 좋아야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서울시는 자립 마을들을 확대해 가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100개소로 늘릴 예정이고 또 이제 한 가지 또 서울시가 또 주목해야 될게 자립 마을 사업을 하는데 도시재생 사업. 여러분 요즘 도시재생 굉장히 많이 들어보잖아요.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에다가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을 엎어요. 그래가지고 두 개가 같이 진행되게끔 해서 도시재생형 에너지 자립마을이라고 80개 중에 8개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80개 중에 8개 마을은 일단 그 8개 마을에 1년에 500만 원밖에 안 줬지만
사실 그 5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 주민은 도시재생 사업비 100억을 집행을 해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500만 원을 가지고 의식이 변화되고 교육을 통해서 에너지에 대한 이제 기술이나 정보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100억을 가지고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을 할때 이거를 에너지적 관점으로 사업을 구성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유리하죠. 아주 작은 돈 가지고 크게 할수 있고. 이게 마을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을 회관을 하나 짓는데 그냥 보통 에너지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인테리어적으로 생각을 해요. 인테리어만 보이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에너지 교육을 받으면 좀 어떻게 하면 난방비를 줄일 수 있어요? 옥상에 태양광 좀 설치하면 안 돼요? 벽을 좀 두껍게 하면 안 되냐? 창 유리를 좀 줄이면 안 되냐? 에너지 낭비가 너무 크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모여서 마을회관 지을 때 여러 번 회의를 하는데 회의할 때 그런 의견을 내놓는 거지. 맨날 여기다가 뭐 사무실 넣어주세요. 도서관도 넣어주세요. 카페 넣어주세요. 어린이들 쉴수 있는 공간 넣어주세요. 뭐 수유실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제안도 하지만 그 제안 끝에 옥상에는 태양광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유리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이거는 비에너지적이다. 그리고 벽 두껍게 해주세요. 또는 뭐 자동 환기 시스템을 좀 넣어주세요라든지. 또 거기서 쓰는 온수를 통해서 이 온수를 쓰고 나면 온수가 아직 열이 있잖아요. 그 온수의 열을 회수해가지고 난방으로 돌리는 폐열 회수 장치를 넣어주세요. 막 이런 얘기 해봐, 주민들이. 건축사에서 설계사가 와가지고는, 아휴, 벌써 달리 보이죠, 주민들이. 근데 그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 나중에 운영할 때 운영비가 안 들어요. 그냥 에너지 엄청 펑펑 쓰게끔, 껍질만 화려하게 지어놓으면, 여름철 냉방비, 난방비, 이거 누가 내야 돼요? 다 주민들이 내야 되잖아, 이용하는 사람이. 그런데 이렇게 패시브로 지어놓고 나면, 지을 때는 조금 돈이 더 들어가지만, 어쨌든 그거는 이제 행정이 내는 거니까. 하지만 우리가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원하고 따뜻하게 살면서 전기요금을 덜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요구를 해야 되는데 되게 이제 몰라서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도시 이야기는 많이 이제 하는 건데 저희가 여러분들도 어떻게 이제 이후에 12주가 흐른 다음에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잘 제가 모르겠고 아마 여기 보니까 그한 10차 시 정도 이제 한 9차 시 정도 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설계를 할것 같아요. 그죠? 에너지 계획도 수립하고 시나리오도 작성하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 우리가 이제 시흥시청을 관점으로 시흥시 전체를 가지고 이제 시나리오를 짤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아마 에너지 기후정책 연구소 가는 거 보면 되게 이제 시흥시의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를 짤것 같아요. 시흥시. 근데 그거는 그런 시나리오를 짜는데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참여를 해서 짜는 거지만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는지 저도 이제 그 이런 시나리오 짜는 작업에 참여는 안 해봤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공동체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 에너지 공동체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엊그제 그 학교 교사들 교육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학교도 공동체잖아요. 그다음에 종교도 공동체예요. 그리고 저희처럼 일부러 마을도 공동체고 어떤 한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고 또 어떤 학교의 동창들도 공동체고 이렇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공동체에 속해 있어요. 학교를 통해서 또는 종교 시설을 통해서 또는 마을에서 뭐 부녀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반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어떤 동아리라든지 이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에 속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다시 에너지 공동체를 어떻게 이제 만드는가인 건데 기존에 있는 공동체가 에너지를 해도 되고 아니면 에너지를 중심으로 다시 모여도 되는데 항상 공동체를 이제 할때 가장 갈등이 뭐냐면 우선순위가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이가 최우선이야. 그래서 아이한테 연관된 학부모회가 제일 먼저인 거야. 만약에 에너지 공동체, 에너지 모임이 만들어져가지고 에너지 모임에서 회의가 있고 갑자기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 학부모회에서 회의가 있어. 그럼 나는 학부모회를 가야 돼. 저는 학부모회 학교 안 가요. 저는 이제 에너지가 먼저인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에너지를 하자고 여기도 이렇게 다 같이 모였어. 모였는데 이제 우리가 12일간 끝났으니까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해서 우리가 다 같이 뭐 협동, 뭐 에너지 기후변화 강사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시흥시에 있는 학교에 교육을 가자든지 아니면 이제 각각의 무슨 뭔가를 하자라고 이제 계획을 세웠어. 그리고 이제 회의를 하기로 했어. 회의가 되면은 거의 반타작, 안못 나오죠. 아우 내가 정말 가려고 했는데 애들 학교를 가봐야 돼. 아우 정말 뭐 어쩌려고 했는데 집안에 뭐가 있어.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에너지는 상당히 많이 밀려 있어요. 이렇게 밀려 있는 것들이 이제 마을운동 성대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밀려 있는 걸 당연하다고 일단 봐야 돼요. 일단 당연해.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돼 있다 보면 점점 빠져. 그리고 회의에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그러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서먹해서 못 와. 그리고 회의에 와도 잘,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모일 때 뭐 회의록을 정말 잘 정리해가지고 즉각 회의록을 올려주고 또 올라온 회의록을 누가 또 잘 읽고 그러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와서 얘기하는 게 이제 열심히 나오는 사람 위주로 밖에 안 돌아가. 나머지는 이제 떨어져. 처음에 한 20명이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 한 대여섯 명 남아요. 그럼 대여섯 명이 뭘 하자니 영향력이 없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고민했던 게 어떻게 에너지를 우선순으로 만들까. 어떻게 해야지 저희도 마찬가지, 저희 활동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26일 날 오면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저 말고, 저의 꼬임에 빠져서 에너지 활동을 하고 있는 마을에 있는 또 다른 선생님들하고 이제 좀 간단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제 이런 분들도 막 똑같은 거예요. 정말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사람도 있고, 우리 또 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시어머니가 또 계단 내려다가 골절이 되셨대요. 그래서 삼시세끼 다 또 차려드려야 돼. 그러니까 잠깐 아이 또 방학이라 집에 있지, 어머니는 또 기부사하고 있지. 그런데 마을 활동을 못하죠. 그런데도 그분을 오늘 아침 9시 회의를 지금 하고 왔거든요. 누가 어디 문을 안 열어가지고 파리바게트에서 추워서 9시 회의를 5명이 하고 지금 제가 여기로 왔는데, 그렇게 시어머니 골절이고 애 둘은 지금 방학이라 집에 있고 일어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침만 시어머니 차려드리고 바로 회의를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되는 데까지는 어떻게 그분한테 우선순위를 에너지를 제일 높였을까. 이거는 이제 조직 내에서 고민을 해야 돼. 이거는 뭐 제가 노하우가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모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이 오지 않은 사람을 배려하지 않으면 모임은 만들어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모인 사람들이 일을 논의해, 일. 뭐 하지? 이걸 논의하고 이제 앞을 향해서 가요.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나고 잔 거예요. 떨어져. 우리가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쫓아갈 수 있어야 따라가지 점점 간격이 멀어지면 그냥 포기하고 다시는 안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모임을 이제 앞으로 뭐 모일지 안 모일지도 모르고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근데 동네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 조직이나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의를 하면은 회의의 절반은 이 회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고민을 해줘야 돼.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다시 오게 될지 더 늦지 않게 계속 빠지다 보니까 자기가 빠지고 싶어 빠진 게 아니라 일단 어쨌든 간에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이제 빠졌는데 이분들하고 회의를 하는 사람들하고 간격이 점점 멀어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노력을 이제 좀 해야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어떻게 이걸 에너지를 강조할까, 주목받게 할까, 또 그 에너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집에서도 그렇고 인정받게 할까. 집에서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정말 오늘 서울은 15도였잖아요. 15도에 아침 차려주고 좀 이따 금방 또 점심 차려주러 들어와야 되는데 도대체 왜 나갈까? 돈을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 긴급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9시에 그것도 모일 회의할 것도 없어서 파리바게트에서 회의하는데 거기를 가야 되는 거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가정에서 그 한심하게 보고 못 나가게 하고 그것 때문에 불화가 생기면 이제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우리들의 활동을 아이들한테, 남편한테, 시댁 친정 식구들한테 인정받게 하는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고민거리인 거죠 이게. 이런 이제 뭐 에너지 축제를 하고 이렇게 축제를 또 더 크게 하고 동네에 굉장히 피해를 끼치면서 축제를 하고 처음에는 저 축제를 하는데 최대한 지장 없이 사람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축제를 했더니 별로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바꿨어요. 엄청 민폐를 끼치고 피해의 범위를 넓혀가면서 축제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같이 그렇게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사는 그런 마을에서 한 15개의 마을버스가 정말 수시로 돌거든요.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노량진역부터 이 마을까지 계속 사람들을 실어 날려요. 나가고. 그런데 7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마을버스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2만 5천 가구가 난리가 나죠, 이제. 그래서 그 메인 도로를 전부 다 막고, 그리고 이제 축제를 한 거예요. 거리, 길거리에서. 그 거기를 2차선을 다 막고. 그렇게 했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그 구청은 거의 뭐그 콜센터가 콜을 받을 수가 없었고, 환경과는 다 하루 종일 축제 현장에 나와 있었어요. 거기 안에 있다가 누가 찾아올까 봐다 나와가지고 그냥 환경과 과장님 아닌 것처럼 돌아다니고, 서로 모르는 것처럼, 저도 이 축제를 주최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서로 그러고 다녔었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축제를 하는데 이제 반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야, 차량을 한그한한 600m를 저희가 막았으니까, 동작경찰서에서 다 자율소방대 다 자원봉사자들이 다 막았어요. 그 밖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그한 600m 그 안은 이 쾌감이 말도 못하는 이 통쾌함. 우리 보면 되게 어떻게 돼요? 도시가 차 중심으로 설계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어? 빨리빨리 원활한 소통. 여러분 그 교통방송은 있지만 인간방송은 없잖아요. 하루 종일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해요. 차 막히면 안 되고, 빨리 빠져야 되고, 어디로 가면 더 빨리 갈수 있고, 이런 동네에서 사람이 걸리적거려요. 어쨌든, 그래, 우리가 초보 운전자가 어떻게 돼요? 무서워서 못 나가잖아요. 너 때문에 이 도로, 교통 체증을 유발시키는 초보 운전자 기다려주질 않으니까. 이렇게 사람이 이미 교통으로부터 사람이 치이는, 외면되는 이런 상황에서 밖에서는 난리가 나고 욕이 엄청나게 쏟아질지 모르겠지만 거기를 점령했잖아요. 그냥 길거리에서 유모차가 그냥 중앙 도로에 그냥 버젓이 있고, 다 거기서 돗자리 깔아놓고 앉아서 놀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다녀도 아무 지장이 없고, 상가들이 전부 다 문을 열고 물건들 밖으로 다 내놓고 거기서 팔고, 대신에 우리가 이제 음식은 안 팔고, 왜, 상가들이 있으니까. 그 상가하고 그 부스하고 같이 체험 부스하고 어우러져 가지고 그 2차선 중앙 차선에다가 텐트를 쫙 쳤어요. 텐트로 아예 그냥 길을 다 막았어요. 텐트를 중앙에 치고 양쪽에 보행로 만들고, 상가들 전부 다 오픈해가지고 의자 밖으로 빼서 그냥 거기에 앉아 있고, 그렇게 축제를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하루 종일 여유롭고, 그 9월 3일에는 햇볕도 너무 좋고 날씨도 좋고 바람도 안 불고, 그렇게 이제 축제를 하고 났는데요. 이제 다시는 못하겠어요. 정말 그런 일은. 그렇게 하고 났더니 가장 지금까지 7년 동안 어떤 활동을 해도 정말 너를 띄워도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 성대골의 에너지 자립마을이라는 걸다 알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했더니. 하여튼 그런 축제도 해보고, 사람들한테 이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제발 좀 귀에 들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했고, 저렇게 노래를 합창단을 만들어서 노래도 불러보고, 네. 이렇게 동네 학생들이랑 주민자치원님들이랑 어깨에다 띠두르고 가게마다 다니면서 에너지를 함께 아끼는 일에 함께 하자고 착한 가게 이제 신청도 받고 그렇게 했었죠. 이런 또 이제 학교의 수업도, 저희가 이제 2012년에 에너지 운동 시작하면서 저희는 한 6개월 정도 공부하고 바로 저희는 학교로 투입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에서 수업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애들하고 수업을 해야 되는데, 뭔가 이제 보여줘야 되잖아요. 말로만 할 수도 없고, 뭐 자꾸 만들게 해봤자 다 쓰레기 되는 거예요. 뭘 만들어도 다 집에 가면 다 쓰레기. 엄마들 정말 싫죠. 뭐 만들어 오는 거. 잠깐 보관해주면 다 결국은 쓰레기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동네에 이거 좀 쉴까요? 이어서 할까요? 힘들죠? 네? 쉬면 좋겠죠? 그냥 그럼 바로 쉬죠. 네. 한 10분만 쉬고 하겠습니다.